얼마 전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첫 분향이 있었습니다. 산단 승인을 받은 지 10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첫 분향 신청률은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착공을 앞둔 한강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지 10년 만의 도약입니다.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상의 미래가 되는 시네폴리스 건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첫 산업단지 분향도 시작했습니다. 문화산업도시라는 청사진에 맞춰 뉴스, 출판업 관련 업체들의 입주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비해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한강 시네폴리스 부지 내 1차 분양 용지는 17필지 6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분양 신청이 들어온 건단 7필지에 불과했습니다. 41%의 초반 신청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시네폴리스 자체가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천 등 대도시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고요. 규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37배 크기입니다. 그런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네폴리스에 대한 상품성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강 시네폴리스의 뼈대 산업은 방송 영상 중심 문화 산업. 문제는 인근 지자체 역시 비슷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지에 비해 열악한 교통 인프라도 약점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자체인 이제 뭐 고양시나 부천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영상 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이제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창업이나 스타트업,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김포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또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젊은 분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첫 분양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하는 상황. 김포시와 시행사는 재공고를 통해 13일부터 보름 동안 1차 용지분에 대한 분양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